수녀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아름다운 미사곡이 18개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좀 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럼 그 18개를 다 구분해서 이 미사 때마다 이걸 구분해서 부른 건가요? 예, 그렇죠. 전례 시기별로 미사곡을 다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곡은 각각의 음의 선율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선법의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성탄 시기 또 부활 시기 사순 시기 이때마다 다른 미사곡들을 불렀는데요. 여기서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네. 그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궁금하시죠? 뭔가 예. 어느 수도원에서요, 그 사순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 수사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순 시기는 극기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일상 안에서 무엇을 극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올리브유를 조금 극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수사님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수사님들한테 사순 시기 동안은 키리의 LA 송만큼만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뿌려서 드십시오라고 명을 내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순 시기 때 불려지는 키리의 LA 송을 생각하고 키리의 레이손 이렇게 한 번만 뿌렸습니다. 네, 네. 수녀님 키리의 레이손 한번 이렇게 손으로 뿌려보실까요? 샐러드 시작. 키리의 레이손 예, 극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 네. 보니까 원장 수사님은 좀 다르게 뿌리고 계신 거예요. 원장 수사님이요? 네, 원장 수사님 뭔가 다르세요. 보니까 이 정도면 샐러드를 네. 먹는 게 아니고 거의 올리브유만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올리브유가 샐러드에 속한 게 아니라 올리브유에다 샐러드를 그러니까요. 그냥 살짝 건져서 이렇게 드시는 정도로 예. 예, 그 정도로 길이의 LA 손을 즐겨 부르시고 그 시기마다 다르게 불렀던 것들을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수녀님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사순 시기에 누가 이러자 하면 그렇게 높고 천사같이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수녀님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그레고리오 성가가 전례 성가다, 전례 음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교회 음악과 전례 음악 이거 뭐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닌가요? 같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교회 음악, 전례 음악? 잘 모르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종교 음악, 교회 음악, 전례 음악. 뭔가 음악은 음악인데 다 뭔가 연관될 것 같은데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종교음악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종교음악연구소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아서 가톨릭 교회의 음악을 가르치는 연구소다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음악의 범위는 넓습니다. 종교가 시작될 때요. 종교 초기 종교들을 보면 음악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을 신처럼 섬겼던 흔적들이 있어요. 원시시대의 제사 때도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제사를 함께 봉헌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종교음악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꼭 그리스도교의 음악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불교음악, 라마교음악, 뭐 이슬람음악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종교음악의 범주에 속하고요. 교회음악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교회음악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예, 교회의 음악들. 그래서 개신교 음악, 러시아 정교회 음악, 그리고 가톨릭 음악 이런 그리고 뭐 떼제성가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음악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는 미사곡, 칸타타, 뭐 앤썸 그리고 다양한 성가들 그리고 연주곡도 이런 것들이 교회 음악에 포함돼요. 그러면 전례 음악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례 음악은
가톨릭 전례에 사용될 수 있는 음악. 가톨릭 전례라 함은 미사, 성사, 그리고 시간 전례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미사나 성사, 시간 전례 때 사용되는 언어, 그러니까 전례문하고 성경으로만 쓰여진 음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 음악 중에 가장 전례적인 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예, 가톨릭 전례문으로만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가톨릭 전례 음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으뜸 중에 으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데요. 수녀님, 저희가 지난 교회 음악 노트 주인공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발디가 나왔고요. 팔레스트리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몬테베르디 편을 네.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매 편마다 꼭 들었던 게 이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을 이 작곡가들이 작품에 다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듣게 되는 이 단어였는데 이렇게 작곡가들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을 이렇게나 많이 쓸 만큼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레고리오 성가는 가장 오래된 성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역사 안에서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을 모티브로 잡아서 작곡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팔레스티나 몬테베르디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모티브를 잡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라틴어라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언어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작곡가든 아니면 외국에 있는 작곡가든 이 언어를 다양하게 쓰는 다른 나라권에서도 그레고리오 성가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굉장히 글로벌한 성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아는 성가이기 때문에 또 선율을 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굉장히 오래된 성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가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레고리오 성가 중에 아베마리 스텔라라는 게 있어요. 바다의 별이시여. 예, 스텔라라는 뜻은 아르시죠? 예, 그 아베마리 스텔라의 멜로디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베 마리 스텔라 스텔라 하늘에 별이 무수하게 떠 있는데 그 별들이 총총총총총총 바다로 떨어지는 느낌. 스텔라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로라 데 첼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로라 데 첼리 대수 예, 하늘은 이슬비를 내리고 이런 성가인데요. 하늘을 뜻할 때 로라데 최 올라가죠. 하늘을 표현할 때는 음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고개를 든 아이다 그러면 음이 아래 음에서 올라가는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모티브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성가가 또한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예. 네, 여러분 수녀님이 천사의 음성 같으시죠? 네, 수녀님께 이렇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놓칠 뻔했어요.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가사 그리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레고리오 성가에 조금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궁금하시죠? 네. 예. 그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나온 노래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o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여기까지. 예, 이 선율 기억 나시나요? 어디서 나왔죠?
미션, 영화 네, 미션. 영화 미션. 네. 갑자기 제가 왜 미션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게요. 이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노래, 또 우리 그 번안 그 가사가 붙여서 넬라 판타지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래가 미션의 주제곡이죠. 엔니오 모리꼬네가 이 미션의 주제곡으로 삼았는데요. 이 주제곡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안에 뭔가 숨어져 있어요. 베니 크레가 도어 스피리투스 멘테스 투룸 비지타. 예,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 멜로디가 숨어져 있어요. 엔니오 모리꼬네가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선교를 나가는데 우리 가브리엘 신부님이 그 원주민들한테 선교를 나갔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미션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선교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느님의 성령이라는 거를 그 안에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가 이렇게 현대 음악 안에서도 주제 선율로 그 어떤 영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저희는 비하인드 이야기 좋아합니다. 뒷얘기 좋아하고요. 숨겨진 이야기들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영화 속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전례 밖에서 이런 그레고리오 성가가 사용된 경우가 있을까요? 아, 네.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그레고리오 성가의 어떤 선율이 갖고 있는 신비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아빠첼론 그레고리오 성가 노래 들으셨지만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예, 천상의 것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현대음악이 갖고 있는 조성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세 때 썼던 선법들이 그런 어떤 그 신비감을 주는데요. 이런 신비감이 있다고 보니까 영화 같은 데서 그리고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에서, 예, 이런 음악들이 쫙 나오면 아, 이거는 중세물이구나, 중세 영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요. 또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우리 그 한국 영화 중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어요. 주연 배우가 너무 잘생기셔서 인기가 있었던 영화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검은, 그렇죠, 사제들. 검은 사제들. 네. 강동원 씨가 아주 멋진 부제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제님이 본당에 다 계시죠? 예, 그런 멋있는 부제님이, 예, 그 부제님이 구마 예식을 할 때 불렀던 성가가 있어요. 비디메 파스칼릴라우데스 이몰렌 크리스티아니. 비디메 파스칼릴라우데스 이몰렌 크리스티아니. 아뉴스 레데미도페스 Christus in nocens patri, reconciliabis. 뭔가 그러면 영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네. 예, 그럴 때도 많이 쓰였어요. 예, 우리 현대에도 흔적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예. 그레고리오 성가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친숙하게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좀 친숙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막 방금 불렀던, 네, 예, 부활대축의 부속가였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그 정말 그레고리오 성가로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네. 우리 성주간 그리고 부활 시기에 부르는 곡들일 텐데요. 그 중에 어떤 곡들 들어볼까요? 예, 우선 그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곡은요, 전례 꽃이라, 전례 절정이라라고 보는 우리 성주간하고 부활 시기 때 불려지는 성가들인데요. 성주간 시작을 알리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 불리는 호산나 필리오 다비데 그리고 뿌에리 헤브리오름을 듣고요. 그리고 성목요일 미사 후에 순환감실로 성체를 옮길 때, 그리고 우리가 성체 현실하거나 강복을 할 때 부르는 딴뚜 메르고 성가, 그리고 부활 대추
안식일 부속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빅팀의 파스칼리스 라우데스 그리고 부활의 마지막 대축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의 영성체성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주간 그리고 부활 시기에 부르는 그레고리오 성가 아빠 찰룸 그레고리오 성가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큰 박수 보내주시대요.
Speed and water.